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반갑습니다. 11월 28일 마감 방송 일찍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들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추가 확충하고 있고요. 전고점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올라갈 것 같아도 개인이 선물, 그 다음에 콜옵션 사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게 만들면서 틀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로 갈 거다 했고, 그거 맞았어요. 일단 자, 큰 흐름이 위쪽 방향이다, 상방향이다 캐치했고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외국인이 3100계약 정도에서 1500계약 정도, 1200계약 정도 땡기면서 지금 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특히 주목할 거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보고 다시 공격적으로 다시 추가 매수 다 사인 드렸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 딴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빼고, 그러니까 좀 이따 챙겨 보겠습니다만 현대건설, 그 다음에 LG전자, 고려아연 이런 거 사라 그랬어요. 자, 일단 외국인 보이시죠? 잡 땡깁니다. 기관하고 같이 개인하고 손 바뀐 크로스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선물만 더 잡 땡기면 됩니다. 그러면 양호 위로 올라갑니다. 현재 코스피 플러스 0.36% 상승, 코스닥 마이너스 0.20% 하락.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300억 400억 규모로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낙폭, 그러니까 매도폭 축소 중입니다. 많이 땡겼다가 다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80억 규모 정도 매도. 코스닥 별로 관심 없어요. 코스피 관심 많습니다. 자, 아침에 아무리 퍼스픽도 뭐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괜찮다 말인 거 치고, 그죠? 빠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 있었어. DB손해보험. 에이, 짜증나. 손절했습니다. 나머지에서 먹어주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다. 노프라브럼. 다 먹을 순 없다. 자, 셀트리온도 236,000원, 여기 7,000원 깨지는 거 보고 아까 다 던지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뭐 더 올라가는 거 우리 거 아니다 생각하고 먹을 만큼 먹었어요. 8% 먹었으니까 며칠 만에 16% 먹었으면 됐죠.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더 매수합니다. 더 위로 가는 거 그냥 냅둘랍니다. 내 거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자, 사자마자 올라가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이 주포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주포예요. 주포. 그죠? 그 다음에 LG전자. LG전자 살짝 곁다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DB손해보험 빠진 거 인정하고 손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인정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한번 했던 사람이 다시 추가 들어가가지고 끊어내고 나온답니다. 야, 우리 채팅방 인원들 멋있습니다. 사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전략도 하나 제시했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더 추가해가지고. 왜?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직장인들은 그냥 홀딩, 신우, 야우, 현대중공업 20일 딱 지지한 거 보고 샀고, 아직 안 깼으니까 홀딩, LG전자 20일 돌파한 거 보고 샀고, 홀딩, 아직 안 깼으니까, GS건설, 현대건설 20일 돌파한 거 보고 샀고, 홀딩, 세 개 다 플러스지, no problem, 계속 홀딩, 시장, 추가 상승 가능, 홀딩, 오케이? 그렇게 한 거야. 빨리빨리 안 팔고 그냥 들어오고 가는 거야. 여기 위로 열려있다. 아침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위로 건다 그랬어요. 저는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만 좀 더 확 땡겨주면 좋다. 개인이 좀 던져야 되는데 아직 안 던지고 있습니다. 콜도 뭐 23억 정도니까 그만. 자, 등가격 콜옵션은 이제 좀 오르긴 올랐네요. 그죠? 지금 현재 코스피가 273.3이니까 등가격이 272.5입니다. 자, 대략 16% 17% 올랐고 콜옵션 좀 까졌네. 그죠? 오늘만 따지면 개인이 콜옵션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네. 그죠? 오늘 만약에 샀다면. 자, 현대건설 전일 사자마자 플러스 눌림목에서 다시 추가 매수 성공. LG전자도 추가 매수합니다. 추가 매수. 왜? 불타기거든. 불타기. 왜? IT 전기전자가 좀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소외 안 될 겁니다. LG전자 더 추가. 그리고 현대건설 더 추가. 성공. 그리고 고려아연 실컷 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삽니다. 어떻게?
고려아연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었어요. 자, 충분히 한 3, 4일 눌려주고 이제 20일 취직권 예상되니까 샀습니다. 먹는지 잃는지는 한번 볼게요.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관심 있어. 기관도 관심 있고, 그죠? 고려아연 눌림목 매매가 이런 것입니다. 신나게 먹어주고 팔아놓고 눌려주면 다시 사자는 게이 매매예요.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갈수 있다. 44만원까지 갈수 있다. 보여지고. 아, 삼성 엔지니어링 날랐습니다. 아쉬운데 우리 복많은 김여사님이 여기서 딱 잡았대요. 야,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홀딩. 자, 18,600원 정도 안 깨면 홀딩. 홀딩 잘 가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장대 양봉에 거래 섰어. 6% 장대 양봉 던지지 마. 여기 위에까지 2만원까지 노립니다. 신규 매수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관심 종목군들 있는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종목을 이야기 잘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은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하십시오. 아무리 퍼시픽도 아침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지형님이 갖고 있어. 그죠? 자, 여러분들 평소에 관심권이 있는 거 이렇게 딱 매수 타이밍 넘으면 사야 된다고. 딱 붙고 올라타면 살수 있잖아. 그죠? 이 올라갈 거라 그랬어. 유플러스도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에 비하면 바이오 제약 비실비실 힘없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다, 청산, 차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23만 7천 원권을 마지막으로. 자, 여기 24만 원권에서 4분의 3 던졌고요. 여기 23만 9천 원 깨지는 거 보고, 그죠? 4분의 1 들고 있으라 그랬고, 이제 던질랍니다. 다 던졌습니다. 차익 실현 다 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부담된다 그래서 밑으로 처집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이것도 셀트리온 제약도 너무 많이 올랐어. 부담스럽다 했어요. HLB 5% 가까이 빠집니다. 별로입니다. 나머지 안 체크 안 합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조선주 가장 강하다 그랬어. 3%대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주 주도주라 그랬습니다. 뭐라 다른 소리만 해사튼데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통신주와 조선주가 주도주라는데 딴지 걸 사람 있으면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죠? 잘 가면 주도주지. 업종 전체가 잘 가잖아. 그럼 주도주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 걸리는 거. 개인이 콜옵션 사고 선물 아직까지 안 던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만 확, 손바뀜 나오면 좋은데 10분 남았죠. 동시효과까지.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만하게 끝나면 돼요. 자, 해외 선물. 다우존스 선물 0.24% 상승 중. No problem. 나스닥 0.28% 상승.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자, 중국 플러스 0.70 됐어요. 좀더 강하게 가면 되는데 뭐라고요? 요런 모양처럼 하락이 더 자연스러운데 들어올리면 바닥일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현재 G20, 저도 영어 좀 써야 되겠습니다. G20 30일부터 지금, 되지 않습니까? 개최되는데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다 공식적으로 잡혀 있다고 그러죠. 자, 시장에서는 뭔가 좋은 호재 나오지 않을까. 미중 간의 마찰, 무역 마찰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 않고 뭔가 봉합시키려는 의도 나오지 않을까. 그것에 지금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는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자, 26분 계신데 대답하는 분 없어.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고려아연은 저점 매수 들어갔어요. 들어왔습니다. 야, 이건 뭡니까? 아래 꼬리 연락이 달았다 땡기는 거 이거 뭡니까? 저하고 아이디 익혀야 여러분들한테 혜택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혜택? 무료 채팅방 초대한다고요. 실시간 시그닉 막 날려드립니다. 50만짜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안에 한번 남주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왜? 손해가 안 되니까 왜 나갑니까? 공짠데. 그죠? 나갈랍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뭐하러 나갑니까? 그죠? 그래도 뭐 세명 누르고 마네요, 그죠?
자, 서너 개 중에 한개 손절하고 나머지로 커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이에요. 두세 종목, 서너 종목 중에 하나 좀 빠지는 거 손절해버리고 비중 작았습니다. 최고 작았어요. DB 손해보험. 거짓말 아니죠? 한두번 정도밖에 안 샀어, 그거는. 그죠? 처지고 있기 때문에 처지는 거안 좋다 이러면서 많이 안 샀어. 그죠? 올라탈 때 반등 나온다 싶어서 한번더 추가한 정도지. 나머지는 싸! 잘 가는 거 위주로 호가 더 위에서 사는 불타기 했어, 불타기. 아시겠습니까? 그게 더 잘하는 거야. 밑으로 처지면 사면 더 좋은 거 같죠? No! 여기 사고, 여기 올라오면 사고. 그죠? 눌려지면 또 사고. 아, 여기 아니구나. 현대건설 여기 바로 샀어. 이건 그냥 바로 때려버립니다. 사자마자 성공. 그리고 추가 매수. 왜? 올라갈 것 같거든, 시장이. 올라가잖아, 시장이. 그럼 같이 추가 매수. LG전자도 크게 올라간 거 없어, 아직까지. 사 이후에 다시 추가 매수. 그런 눈치가 있는 걸 아는 닥터 K팬은 알아서 들어가잖아. 산 사람이니까 아무 대답도 없길래. 닥터 K팬은 둘다 샀습니다. 딱 그잖아. 그리고 고려아연 추가 딱 이러니까 호가 3개 정도에 딱 대놓고 밀릴 때 대비해가 그냥 분할 매수했다잖아요. 역시 닥터 K팬다워. 굿잡. 수익 2%. 제가 제시했던 큰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니에요. 할줄 안다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 어떻게? 여기 두번 들어갔는데 밑에 여기 지지 여기 안 깨면 안 던지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 아침에. 여기 지지권이니까 사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평균 단가 낮추면서 부러졌고 만들어낸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야 지지권이거든. 여기 딱 멈추는데 올라타면 살수 있어.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틀렸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먹었으면 적당히 끊고 놓으세요. 여기 처지기 전에. 처지면 끊고 놓으세요. 67,600원 정도 깨지면 끊고 놓고 아니면 여기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땡기기 올라갈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렇게 사실 눈치 좀 챘거든. 5% 빠지고 그 다음 바로 들어 올리고. 근데 까지는 거 그냥 들고 있기 싫어서 그냥 손절 의견 드린 겁니다. 변명할 이유도 없고. 그죠? 나머지 파란 것과 나머지 사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현대건설 매수했다. 됐습니다. 아, 운전 듣고 있다. 예. 야, 그런데 오스카야, 넌좀 매매 좀 하냐? 요새 바빠가지고 매매 못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오스카 돈좀 벌게 해줘야 되는데, 마이 브로우, 창우 야우. 닥터 K 팬은 내하고 동갑이고, 마이 프렌드. 아이고 참. 아마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아요. 팬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일단 닉네임으로 처음이니까, 그죠? 자, 뭐 상가 치고 별 문제 없어요. 그죠? 현찰 100%. 야, 창우야, 너도 직딩, 직장인 20일 매매 하라니까? 고려아연 사, 지금, 그러면. 고려한 사. 그리고 한 3-4%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고려한 사 지금. 시간 되면. 손가락 빨면 안 되잖아. 너일 때문에 힘들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시장 올라갈 것 같아. 시장이 반등 거의 초입이거든. 지금 사도 안 늦다. 야, LG전자 이런 것도 사실 사라 할때좀 사주면 좋은데 다. 이거하고 똑같이 적용한 게 뭐냐면 모양은 좀 달라도 현대중공업입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여기 지지권이라고 딱 사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은봉 팍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은 부담됐지만 그냥 믿었어요. 지지와 저항을 20일과 60일에 두 개의 지지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 좋은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사 그냥 사자마자 간다 아닙니까? 땡기면서 바로. 그죠? 딴 거는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 현대건설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죠? 여기 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먹을 거 충분히 있어요. 아, 아깝기는 삼성 엔지니어링 너무 아까워. 아, 참, 이거 아까워요, 좀. 이게 제대로 고르고 있는데, 진짜. 수급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딱 제꼈거든. 요거 자꾸 60일 깨길래. 근데 오늘 60만 주 들어오면서 그냥 잡 땡기 올립니다. 야. 짜증나. 그 대신에 그런 거 파란 거 가지고 셀트리온 들어갔으니까 별뭐 억울할 것도 없긴 없습니다. 셀트리온 많이 먹었잖아. 닥터케이 팬이 좀 한다니까. 셀트리온 두번 합치면 제법 먹었죠. 앞에 8% 뒤에 8%입니까? 도합 16% 맞다. 아니면 앞에 15일날 사가지고 먹은 거하고 뒤에 또 사가지고 먹고 파란 거하고 합하면 몇 프로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 너무 쌈바닥 그리는 거 하려 하지 말고 올라타는 거 충분히 트레이딩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상향하는 거더 치고받고 해라.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말씀 드립니다. 합이 15%라잖아. 그죠? 트레이딩 능력이 좀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코치해 드릴게. 주로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까도 뭐 말했더라? 이거 말했잖아. 사마콘대에서 말했죠. 이런 거 말고 자꾸 밑에 이런 거 좋아해. 본인이. 제가 알거든요.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거 말고 오히려 올라탄 거 이런 거 올라탄 거 이런 데 사고 이런 데 사가 확 질러버려 그냥. 그리고 팔아먹고 또 다시 질러버리고 이런 거 우상향하는 거좀 많이 하라. 적어도 아니면 저점 매수하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탄 거 하라. 그게 훨씬 잘 가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을 겁니다, 아마. 자, 외국계 매수세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랬어요, 분명히. 장 후반 가면서 점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 그 이야기도 했죠, 아침에. 갑자기 들어올립니다. 835. 그죠? 아침 판닫고, 메롱하고, 판닫고, 그냥 던졌던 사람들. 긴 흐름 볼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길게 봤을 때 오늘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쌍끌이 다시 들어왔어요. 양호. 자, 위로 띄우면 돼. 걱정 없어. 양호. 포트폴리오 100으로 채우고 갑니다. 자, 선물도 땡기고 있어. 양호. 개인이 던지지. 양호. 크로스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잠깐만 보여드리죠. 지금 갑자기 선물 땡기잖아. 양호, 양호. 자, 어떻게? 개인이, 아이고. 개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외국인이 이렇게 크로스 딱 되면 굿! 플러스 마감하면 굿! 아시겠죠? 그래 될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20일 탄탄하게 받치고 트렌드 하단 정확하게 돌파 이후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2126 돌파하면 여기 위에까지 갈수 있다 봅니다. 물론 대번에 가기는 힘들지 몰라도 가다가 눌리고 할지 몰라도 기관 외국인 자꾸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눈치챘습니다. 전일도 쌍끌이 들어왔잖아.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올라간다. 그게 신호탄이다 말씀드리고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장 판단도 퍼펙트하게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케이. SK. 오케이. 그런 거 하나씩 팁으로 받아가시면 돼. 자, 고려 아연도 올라갈 폼이네. 닥터 K 펜더 실어버려, 이거. 승부 보세요. 더 실어. 갈 만한 거거든. 갈 만한 겁니다. 오늘 안 가도 내일 갈수 있어. 자, 딱 돌려보다가, 외국인 수급도 괜찮고,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냥 적당히 눌렸네? 20일 지지권이네? 들어온다고 이거 할줄 아는 애들이. 자, 여기 딱 해보면, 피보나치 해보면, 어디? 382 근처도 안 왔네. 20일권에서 조정받고 있네. 밀려도 382 조정권이고, 60일에 지지권이니까, 밀려도 한번더 추가 딱 해가지고, 빠져나오기도 충분하고,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 보인다. 피보나치까지 적용해서.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사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 DB 손해보험. 이제 말씀드릴 만큼 드렸으니까, 밑으로 내립니다. 짜증나서. 미치겠어 진짜. 아휴. 일단은 꼬라보죠. 요거 딱 삼성화재하고 요 밑에 내려와 일단. 삼성화재도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어디 박스권? 여기 정확하게 27만원 박스권이랬어. 27만원이 기간에 매수 단가인 것 같다. 25만원과 29만원. 평균 내면 27만원. 단순 산술 계산. 27만원, 여기 이평선들 쫙 옆에 있는 지지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늘 했으면 부럽습니다, 또. 그죠? 앞방송도 돌려보십시오. 외국계 창고에서 썰어담네. 아유, 그죠?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아이, 눈 따가워. 셀티리온 이제 밀은 없어. 그냥 먹을 만큼 먹었어요. 늘려주면 할 겁니다. 22만 8천 원, 20, 뭐, 23만 원 정도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별로 크게 올라간 거 없어요. 그 자리에요. 던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확 많이 간거잘 없습니다. 끌고 갈 만큼 끌고 갔기 때문에. 이해된다.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 이해. 닥터 K는 스윙 트레이드라고요. 단타, 초단타 치기도 하지만 주식에서는 초단타 안 칩니다. 먹을 거 없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 많이 합니다. 한 3, 4일 끌고 가는 전략이에요. 자, 여기서도 들어가면 하루 이틀 3일, 한 3일 끌고 가는 전략. 3, 4일 끌고 가서 적당히 끊고 놓으면 8, 9% 나온다고요. 거기서 적당히 끊고 놉니다. 아달이 제대로 되면 20%,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20%씩 먹지만 대체적인 플러스가 8, 9% 겁니다. 대략. 그게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게 중대형주가 가면 3%씩 가면 많이 가는 거거든요. 3% 3% 3% 이렇게 대충 가면 한 3일 끌고 가면 한 8, 9% 된다고요. 그럼 적당히 끊고 나옵니다. 끝까지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눌려주면 또 매수합니다. 또. 그죠? 팔. 이거 자꾸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추세 60일 밑으로 확 꺾이기 전까지 계속합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꺾이고 내려오면 앉아 쳐다도 안 봅니다. 뭐처럼? LG전자처럼 안 쳐다본다고요. 언제? 이렇게 막 깨지기 시작하면 안 쳐다보다가 이제 갑자기 사자 그럽니다. 왜? 20일, 60일 다 돌파하고 양봉 딱 서니까 들어갑니다. 물론 아직까지 크게 많이 먹은 건 없습니다만 까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7만 5천원 여기만 돌파하면 위로 더 열려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쳐다봐야 돼요. IT 전기전자가 모양이 별로 안 좋거든요. 다 밑에 있습니다. 그죠? 다 밑에 있어. LG전자가 현재 모양 더 나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SDI도 밑에. 삼성전기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다 밑을 많이 쳐졌는데 유독 LG전자만 60일까지 다 돌파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잘하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 주도주군이 뭐라고, 주도주가 뭐라고, 뭔가 재빨리 판단하고 그쪽으로 따라 붙어야 돼요. 고려아연이나 LG전자 중 어떤 걸 매수할까요? 지금은 뭐 고려아연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뭐 동시효과 하려고요? 고려아연 한번 질러보시던가. 뭐라고? 쳐져도 여기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적당히 하면 플러스 반등 나오면서 플러스 낼 확률 훨씬 높습니다. 닥터 KP는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겁니다. 여기 매수 두번 나눠서 하겠다 했는데 오늘 대박 깨고 내려왔어요. 전 손절 사인 드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버티고 싶다 이야기를 아침에 했거든. 반등 딱 나온 거 보고 따라 들어가고 플러스 냈답니다. 할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똑같다. 똑같다. 여기서 한번 샀는데 밀리면 여기서 한번더 추가. 한번더 추가하면 평균 단가 여기거든요. 한번 반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먹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먹을 확률 훨씬 높다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완방 아니다고. 고려아연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고려아연 9일째 매수, 외인. 매수한다잖아.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기간 외국인 안 사면 들어 사지를 않아요. 기간 외국인 들어오는 거딱 보고 숟가락 같이 꼽습니다. 형님아, 형님아 한 입만 더. 딱 이러면서 딱 같이 꼽는다고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고 있잖아. 이런 거 보고 한다고요. 이런 거 보고 어떻게 한다고? 이 돌파 예상해가 따라 들어갔다가 실컷 전고점까지 끊어 먹고 9%인 거 먹었어요. 다시 눌려주면 다시 들어간다고요. 사고 저항에서 팔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적당히 수익은 잘 챙겨내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매수 손절은 미련 없이 합니다. 손절은 미련 없이. 손절 어디 갔냐?
손절은 여기 깨져서 그냥 미련 없이 했어요, 그냥. 한 가지 더 시나리오가 있었긴 하지만, 그죠? 좀 약센 그 느낌이 왔거든요. 야, 우리 복많은 김여사님도 제법 해. 같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손실 축소하고 나왔습니다. 딱 이러거든요. 야, 그리고 혼자 거기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따라갔습니다. 팔까요? 노! 더 들고 가래서 빠졌습니까? 더 올라가고 있어. 던지지 마라 그랬어. 장대 양봉에 거래량 실었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이러면서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야, 김여사님 잘해. 이제 많이 잘해. 하, 이런 거 보고 있다 따라가야 되는데. 아, 아까워 죽겠어, 진짜. 세율. 어쩌면 좋겠나, 세율을. 부산 산업 더 밀리네. 아유, 이거 어떡하고 있는데? 신세계도 밀리고. 세율, 공부한다 생각하고 소신 가지고 해봐. 홀딩? 에이, 좀 줄이지. 3% 빠졌잖아. 물론 여기 뭐 17만 3천원 내지는 18만 2천원 여기, 아, 여기 18만 4천원 깨질 때는 내가 아까 좀 줄이라 했던 것 같은데. 알아서 하고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봐. 본인이 해결해봐. 내가 뭐 사라고 했던 것도 아니니까 잘 해결해봐. 그래, 는다. 하림지주. 하림지주. 세율,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해봐. 그렇다고 잡주는 안 하잖아, 이제. 그거 다 배우는 거야. 내가 501을 봐라 했잖아. 그거 농담 비슷 하지면 진짜야, 그거. 본인이 한 501이면서 얻은 거 많으면 돼. 나중에 돈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전재산 아니잖아. 500 읽고 난 다음에 대오 각성하고 500으로 연락이 해가지고 본전 만들잖아, 1000만 원. 그 다음에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적금 이거 뭐고 깨고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엎어쳐. 그럼 분명히 성공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깨지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깨질 수 있는 거야. 하루아침 다 되면 누가 못해. 4개월 차 아니야. 겁내지 말고 해봐. 전재산. 차 팔아. 차 좋은 거 타더만. 아린지주. 이거 다 돌파했다고 샀다고 6%. 와. 6%면 별로 칭찬 못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오늘 정도, 어제 정도 사는 게더 잘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보다. 너무 막가다니, 뭐가 막가요? 아유,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설마 뭐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쁜 뜻 아니죠? 본인이 승부를 걸어봐야 돼요. 제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고려아연 전고점 44만원입니까? 고려아연 전고점 44만원 일단 노리고 갑니다. 분할 매수 할수 있다 그랬어요. 분할 매수하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밑에 쳐져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의지하지 말고 한번 해봐. 고려아연 체결 25주 됐고.
고려아이는 오늘 뭐 그만 하고요. 그냥 20의 지지권 확인했다 생각하고 내일 올라가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촉을 좀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DB가 조금 삐리했거든요. 3연속부터 딱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좋으니까 4 이렇게 아니라 여기 두번 밀려도 삽니다. 이렇게 밀려도 삽니다는 거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느낌을 좀더 믿어야 됩니다. 좀더 믿겠습니다. 자, 장 마감 됐네요. 제가 세율한테 501을 바라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십니까? 힘든 장에서 실전 경험을 하면서 500만원으로 인생 조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뭔가 느끼는 게 많이 있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500으로 플러스 좀 난다 확인되고 나면 통계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증액하면 된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실전 매매를 하면서 많은 경험 해봐라. 그 뜻입니다. 500안 아까워서 난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 외국인 더 매수하면서 끝냈습니다. 1140억 매수, 기관도 334억. 코스닥은 뭐 팔았어요. 상관없고. 그죠? 너무합니까? 죄송합니다. 코스닥 매도했습니다. 양대 메이저. 자, 그리고 선물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들어올리다가 다시 또뭐그 자리 정도입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4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08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로그램 확 땡기면서 최근에 막판에 프로그램 자꾸 땡겨요. 800억 정도 샀습니다. 코스피 어제도 1000억대로 막판에 쫙 땡기면서 끝냈거든요. 외국인들이 기습적으로 막판에 자꾸 땡겨요. 장중에는 우리처럼 외국인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노출 안 시키고 막판에 확 땡깁니다. 막판에 확. 그죠? 안소가 위로 갈거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에이, 코스닥도 플러스권은 확 땡기면서 끝냈어요. 자, 눈치 어디서 채고 있다? 외국인이 선물 자꾸 사고 있다고요. 볼래요? 여기 많이 사놨어. 지금. 그죠? 선물 많이 사고 있다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찔끔 오른 여기 인근인데 오른 듯 만드 되는데 외국인들 실컷 선물 지금 몇 계약 샀습니까? 만한 4천 계약 정도 샀어. 좀 올라가야 먹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3만 계약 사면서 여기 올리면서 다 털어냈거든요. 이번에도 또 적당히 모았는데 좀 올라가야 털어내야 먹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눈치 어느 정도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우린 쌍끌이 들어온다고요. 그죠? 주식 인물 두 달, 1000만 손실. 그죠? 함부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됐고 함부로 매매하면 손실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스운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쉬워 보이십니까? 닥터케이 좀잘 맞추는 편에 속하는데 그냥 막 대충 하면 될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피눈물 흘린 줄 아세요? 13년 동안 집다 날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애들하고 헤어지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공부해도 그렇게 망했어요. 그죠?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대충 하면 될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돈 벌어 드릴 자신 없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돈벌수 없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생각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절대로 대가 없는 결과 없습니다. 포기할 거 많이 있습니다. 뭐 포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친구하고 술 마시고,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드라마 보고, 늦잠 자고, 놀러 다니고, 피곤하면 쉬고, 그렇게가 어떻게 뭐 성공합니까? 해당되는 사람 있으면
가슴 뜨끔하게 해당되는 사람 있으면 생각을 조금 해보십시오. 그냥 주식 해가지고 적금 이자보다 좀 많은 수익, 연 2%, 연2.5% 정도 벌겠다. 연입니다, 연. 연2.5% 정도 벌겠다 생각하면 그냥 대충 묻어놓고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왜? 그래도 손실 볼 가능성 높은데 소박하잖아. 적금 이자 1년입니다, 1년. 한 달에 20% 벌겠다는 게 목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 그랬습니다. 한 달에 20%면 1년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40%예요. 그분한테 있는 거다 팔아가 좀 맡기고 싶습니다. 1억 꼽으면 1년 후에는 3억 4천 되는 겁니다. 목표 수익 확 낮추고 본인이 통계 내보시고 브루스 한 달, 두 달, 석달 계속 이어나가고 난 다음에 증액해도 증액하십시오. 5천만 투자했는데 2천만 원 깨먹었잖아요. 증액하면 될것 같습니까? 1억으로 증액하면 3천만 원으로 5천만 만들려면 40% 벌어야 되잖아요. 20, 그죠? 40% 맞습니까? 계산 안 나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1천만 원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1천만 원 가지고 100만 원까지면 100만 원 벌려면 11. 몇 프로 벌면 돼요. 900만 원 가지고. 자, 500만 원까지 했으면 50%까지였죠? 500만 원 만회하려면 100% 벌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 500만 원 100% 벌어야 되는데 내가 대출 내가 2000 땡겨오면 2500 가지고 500 만드는 건 20%만 벌면 되네. 쉽죠? 20%더 깨지 가지고 500더 깨져 가지고 1000만 원 마이너스 됩니다. 그죠? 제 이야기 맞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공부하고 하셔라.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체크 할 텐데요. 크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해볼게요. 자, 셀트리온 차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22만 3천원에 들어가서 매매한 거 24만원에 던지고 23만 9천원에서 4분의 3 던지고 오늘 다 던졌어요. 여기 23만 7천원, 6천원 깨지는 거 보고 다 던졌습니다.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8%, 8% 정도 해가 15% 먹었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 보셨죠? 자, 확인하십시오. 15일 날 들어갔고, 여기 26일 날 들어갔습니다. 사라고 실시간 리딩 방송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더 눌려주면 삽니다. 토해내는 거 따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챙기면서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올랐어. 그죠? 60일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 올라가는지 여부, 올라가면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9만원까지 강하게 갈 가능성 높은데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 보입니다. 일단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 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HLB. 자, 저항대에서 강하게 5% 가까이 밀렸어요. 4.8%. 안 좋습니다. 밑으로 처지는데 8만원권 깨지면 밑으로 더 처져요. 안 됩니다. 신라젠.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7만 4천원권 넘어가는지 여부.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 처지면 당연히 안 좋겠죠. 바이오메드는 20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 지지해야 돼요. 한미약품 45만원대 잘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단기 급등 이후에 박스권입니다. 네이처셀 하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메디퍼스트 뭐 그만 그만. 제넥신 그만 그만. 메디톡스 저항에서 못 넘어가고 있고 코오롱티슈진 역시 급등하고 나니까 잘못 넘어갑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간 사람들 안 좋아요.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바이오주는 셀트리온으로 접근하자고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등 해야 돼. 1등. 딴거 말고 1등으로 신나게 두번 거래해가지고 15% 이상 먹었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상황 봐서.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중국 끝까지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0.9% 지금 상승 중이고 계속 지속해서 더 플러스권으로 올렸으면 좋겠고 니케이도 1%대 상승. 자, 아까 보니까 해외 선물도 플러스권. 야, 확대. 다우존스 플러스 0.41. 그리고 나스닥도 플러스 0.44 확대되고 있으니까 아, 미중 그러니까 G20 회담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포트폴리오 100%다 실었다.
20일만 훼손하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은 지지권역대에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100% 확충하면서 내일 또 맞이해보도록 하죠. 자, 방송 안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무료 방송이거든요. 누가 무료 방송 이렇게 오래 하죠? 퀄리티는 떨어집니까?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거든요. 자,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표시 나도록 해놓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십시오. 트위터 무료 방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검증해 보십시오. 매수매도 시그널 다 실시간으로 방송 녹화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 들을 만하다 하면 주위에 날려주십시오. 좋으면 좋다 날려주시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가능합니다. 공식 후원하는 거겠죠. 닥터K에게 힘을 넣어주시겠다 하신다면 슈퍼챗 해주시면 되겠죠. 광고 요새 2, 3천원도 안 올라온 날 며칠씩 있습니다.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나오면 열중 셧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엑기스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1부터 10까지 있는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추천 방송에.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찾아뵙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